자, 2016년 11월 4일입니다. 오전 8시 분이고요. 21분이네요. 오늘은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그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은 뭐예요? 인수분해로 풀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잠깐만요. 요렇게 하면 되겠다.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될것 같네요. 2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제 제가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크니 X가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라는 거는 유대대략제곱이죠. 이걸 우리가 근의 공식이라 그러는데, 사실 뭐 이게 가장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해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자주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근을 구해야겠다라면 구하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간단한 2차 방정식들을 풀 때는 근의 공식을 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뭘로 할까? 빼기 3이라 그럴까? 요거라 그러면 사실 요 좌변의 식이 1, 3에서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죠?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되기 때문에 사실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할수 있거든요. 공식은 안 쓰더라도. 실제로 그런가? 그렇습니다. x제곱 2x 그다음 마이너스 3 전개하면 똑같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건 우리가 좀 숙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의 공식은 그냥 B, A, C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수분해는 단순한 게 그렇진 않아요. 좀 숙련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A라 하지 말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아이고. 그럼 이거를 전개하면은 A 더하기 B에다가 A 더하기 B니까 요거는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다 라는 거는 중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전개해 주면 되는데, 사실 근데 요거를 거꾸로 해가지고 A 더하기, 아이고. 거꾸로 해가지고 A 제곱 더하기 AAB 더하기 B 제곱이 요렇게 되더라라는 거는 또 별개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라 그러고요. 교육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다. 요 밑에 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그래요. 인수분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인수라는 거는 곱해지는 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ABC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어떤 식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A나 B나 C나 X 빼기 3이 전부 다 인수인 거지. 약수하고 같아요. 인수는 사실 약수하고 같은 말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20은 판다님 또 오셨네요. 5 곱하기 4니까 이거는 2의 제곱 곱하기 5잖아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소인수분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2하고 5하고 2의 제곱 뭐 등등을 20의 약수라고 얘기하는데, 약수는 숫자일 때 우리가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수일 때, 20일 때, 예를 들면은, 아니면 37일 때, 아니면 992일 때. 수를 이렇게 분했을 때 곱해지는 숫자들을 우리가 약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수라는 거는 우리가 식일 때, 예를 들면 ABC 곱하기 X 빼기 3이라는 거는 식이잖아, 그죠? 네, 안녕하세요. 식일 때 우리가 이걸 인수라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인수하고 약수는 같은 개념인데, 거의 뭐 같은 개념인데, 하나는 수에만 쓰고 하나는 식에만 쓰더라. 근데 또 이런 것들은 또 소인수분해라고 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이 있을 때, 이런 식이 있을 때요 식을 이렇게 어떤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 마이너스 3ABC였나? 이게 뭐였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냥 이거는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요거를 전개해서 요렇게 바꾸는 거는 쉬워요. 그죠? 요거는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의 주요한 결과들을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인수분해 뭐 공식이다 뭐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교육 과정 때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도 치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차방 정식을 풀 때는 인수분해 공식이 딱두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차방 정식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고 미안합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식인데,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a가 1이다. a가 1이 아니다.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요, 그죠? 0이 아닌 상태에서 전제는 당연히, 잠깐만요. 전제는 당연히 a가 0이 아니다 겠죠, 그죠? a가 1이면은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a가 1이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 되는데, 2차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x에 관한 인수가 두개 있겠죠. 그리고 최고창이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1 그대로 놔두면, 1 그대로 놔두면은 요걸 전개하면은 x 제곱항이 나오고, 그리고 요 뒤에 숫자들을 통해서 b하고 c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x 빼기, 예를 들면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하고 식이 똑같으려 그러면은 전개한 다음에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x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다. 요거죠. 사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제 근과학 예수의 관계를 할때 얘기했던 식인데, 비슷한 식이죠, 그죠? 이게 지금 부호만,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면은 근과학 예수의 관계잖아,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전개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그리고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런 식을 전개하면은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요. 두 번째,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분명히 인수 두개 곱으로 분해하면은 반드시 이런 꼴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따라서 세 번째, 이식하고, 그러니까 이식하고 우리가 아는 2차 방정식은 같은 식일 거야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뭐랄 수 있냐, 우리가 착안점은 요겁니다. 우리가 착안해야 될점 요거예요. x제곱 더하기 요식을 분석해서 항상 우리가 요꼴로 고칠 수가 있다면, 이런 식의 일반적인 이차방정식 꼴도 항상 풀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결론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x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인데, 요식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인수분해할 것이냐, 꼴은 아시겠죠? x의 계수는 두 수의 합입니다. 두 수의 합이고, 그리고 x 상수항은 두 수의 곱이죠. 자,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이게 알파 베타라는 걸로 표현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한번 껴 맞춰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빼기 더하기 2x 빼기 3이라는 식이 아까 있었죠, 그죠? 자, 2는 어떤 두 수의 합이고, 마이너스 3은 어떤 두 수의 곱이어야 돼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려 그러면, 1 곱하기 마이너스 3도 있겠지만은, 혹은, 마이너스 1 곱하기 3도 있을 것이고, 혹은, 좀 극단적으로 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있을 것이고, 이제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9도 있을 것이고, 좀, 무궁무진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무한대계인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인수분해할 때는 가능성을
정수로 제한합니다. 정수로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수에 대해서 다 넣어볼 거면은 애초에 그걸 인수분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식에다가 모든 수를 다 대입해 보면 될 거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일단 더해서 2가 나오는 정수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정수를 분석해요. 이건 뭐가 될까? 일단 1하고 3이 있는데 1, 3밖에 약수가 없으니까.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든 혹은 1하고 마이너스 3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둘다 아니다. 둘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방정식은 그네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1하고 3인데 지금 2죠. 근데 요거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1하고 3을 더하는 게 2가 나옵니까? 아니면은 마이너스 3하고 1을 더하는 게 2가 나옵니까? 당연히 앞에 거겠죠, 그죠? 요두 개를 더하는 게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호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마이너스 1하고 3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의 합은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x 빼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요방정식의 근을 x가 1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라는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식은 어떻게 되냐? 6은 뭐하고 뭘 곱하면 나옵니까? 1, 6 있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일 것이고, 2, 3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죠? 여기 다죠? 근데 요거 중에 더해서 5가 나오는 수가 뭐 있어요? 2하고 3이잖아. 요게 더하면 2, 5가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요기에다가 이렇게 2하고 3을 적어줍시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x 더하기 2, 그 다음에 x 더하기 3이다. 라는 걸로 인수분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정식을 성립시키는 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x가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더라 라는 거를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도 쉽게 알수 있는 거죠. 판단이 아시겠어요? 쉽죠? 안 쉬움? 되게 쉬운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경우로 뭘 했습니까? A가 1일 때를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 근데 A가 1이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좀 얘기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식이 그러면은 두 번째 A가 1이 아니다. 그러면은 분석해야 되는 식이 A가 그대로 살아 있어가지고 BX 더하기 C는 0 꼴이 되는데 요런 경우에는 어차피 A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식을 분석해주면 돼요. 사실 요 식은 좀 헷갈리니까 지웁시다. A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까는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알파, X 더하기 베타로 해서, 왜 이래? 잠깐만요. 여기 x 앞에 하고 그 다음에 x 앞에 아이씨 잠깐만요 되게 짜증나네 타블렛이 여러분 잠시만요 자, x 앞에 개수들을 내가 전부 다 1로 둘수 있었죠. 왜냐하면 a가 아까 1이었으니까. 근데 a가 1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1로 둘 수가 없어요.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편하게 쓸게요.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라는 일반적인 식을 고려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냥 직접 전개해주면은 acx 더하기
A6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X 더하기 BD가 나오는 거죠. 자, 요런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요 식도 보면은 아까 우리가 내가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요. 일부러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 요식도 비슷해요. 그 일단 앞에 요 x제곱의 개수하고 상수항은 어떤 두 수가 곱배진수예요. a하고 c 그 다음에 b하고 d죠. 그죠? 근데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하나, 여기 있는 하나를 각각 곱해서 더한 수가 되는 거죠. ad 곱하기 bc잖아. ad 더하기 bc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두 개를 이렇게 쓴 다음에 교차해서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요게 A하고 D가 교차해 있으니까 곱해주고 더하기 B하고 C가 곱해져 있으니까 교차해져 곱해져 있으니까 BC라고 되는 거지. AD 더하기 BC. 요게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요런 식이 있을 때 요런 식이 요런 식으로 교차해서 곱해서 뭐 더해서 이렇게 식 개수들이 맞춰지는 식이 있다면은 요거는 반대로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CX 더하기 D꼴로 인수분해할 수 있더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실전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EX 제곱 더하기 나도 모르겠는데 빼기 3이고요. 끼워 맞춰보자, 끼워 맞춰보자. 그러면은 보자. 아, 이거 계수를 어떻게 깨면 될까? 1, 2고 마이너스 1, 3이면 진짜 끼야 맞추는 거다. 그러면은 1이겠네. 그냥 X겠네. X라는 식이 있어요. 요런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은 요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문제 내는 것도 1입니다, 여러분. 1, 2죠. 1을 2가 뭘 곱해서 나오느냐? 그러면 1, 2 아니면 2, 1이잖아, 그죠? 3은 1, 3 아니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3 아니면은 뭐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이걸 교차해서 곱해가지고 1이 나오는 숫자가 그럼 뭐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 만약에 뒤에 걸 선택한다면은 곱하기 교차해서 하면은 2, 3은 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근데 5가 아니잖아. 그죠? 이건 아닌 거야. 그래서 앞에 건 어떻게 돼? 2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마이너스 2고 3, 1 곱하면 3이고 그럼 이거 1이네요. 그죠? 바로 이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되냐면은 x 빼기 1에다가 2x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요게 0이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뭐죠? x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차 방정식을 풀수 있을까라는 이론인데 결국에는 그냥 되는 겁니다. 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안 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X, 자, 보세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에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쳐. 이 식에는, 한번 해보자. 1, 3이죠. 근데, 3으로 곱해진 게 1, 3밖에 없잖아. 근데, 1, 3을 해도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4가 나와. 2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냐? 그러면은. 근데 이걸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2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능한 그러면 경우의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 안 되는 거지. 인수분해가 정수 범위에서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냥 이걸 풀려고 하면은 그냥 공식을 써야 되는 거야.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이건 뭐예요? 뭐 뭔가 나오겠지. 아무튼 이거는 정수가 안 나오더라. 정수나 아니면 유리수로서 안 나오더라. 근이 라는 거죠. 정수나 유리수로 근이 나온다면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풀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로 풀수 있어요. 근데 정수나 유리수로 근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뭐내 생각에는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뭐 그렇습니다.
영상을 끊죠. 그러면.